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한데 마음대로 놀러 나가지 못하는 게 조금 슬프죠. 요런 날에 기분 전환 겸 인생샷도 건질 겸 집에서 특별한 메이크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약간 힙한 느낌의 교포언니 스타일 메이크업을 하고 인생샷을 좀 건져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첫 제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메이크업의 밀착력과 지속력까지 높여주는 하이드레이팅 메이크업 베이스, 프리 메이크업 베이스 컴플렉션 퍼펙션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주름기미 많은 부분을 위주로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T존 부위에는 약간 더 양을 많게 하고 이 주변 부분에는 조금만 양을 적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실크처럼 부드러운 포뮬러가 모공과 미세한 주름을 커버해서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요. 로즈입 오일의 효과로 끈적이거나 기름진 느낌 없이 크리미한 보습 프라이머 역할도 해줍니다. 더욱 산뜻하고 오래 지속되는 프리 메이크업 베이스로 좀 더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죠. 이 상태에서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바로 할 게 아니라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하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컨실러로 눈가만 살짝 가려줄게요. 다음 사용할 제품은 디 오버워치버 컨실러고요. 이 컨실러는 독특하게도 입구에 이렇게 눈가의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터가 있는데요. 사용할 때는 이 어플리케이터에서 조금만 꺼낸 다음에 눈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고 부드럽게 펴발라주면 됩니다. 위쪽에도 조금만 얹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 어플리케이터로 이렇게 펴준 다음에 퍼프나 손가락으로 잘 마무리해주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보습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오랜 시간 피부 갈라짐이 없는 제품이라고 해요. 진정과 보습 성분을 담고 있는 풀 커버력의 크림 컨실러로 촉촉함이 느껴지는 컨실러죠. 쫀쫀한 느낌의 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눈가에 사용해도 좋고요. 입가 등에 주름 끼임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곳에 쓰기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커버를 했으면 눈썹을 먼저 그려볼게요. 눈썹은 빠르게 쉐입을 잡아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볼드하고 좀 딥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눈썹도 약간 짙게 그려줄게요. 평소에 그리던 길이보다 조금 더 길이감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눈썹을 다 그렸고요. 이 상태에서 눈썹을 살짝 정돈을 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디 오버워치버 컨실러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눈썹 라인을 정돈해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을 해줄게요. 다음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은 섀도우 팔레트로 선정된 더 뉴 누드 아이섀도우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 섀도우 팔레트는 혁신적인 텍스처와 컬러로 전에 없는 새로운 누드 톤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팔레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팔레트에서 섀도우들의 질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위쪽부터 매트, 펄, 글리터 순서대로 발라봤는데요. 보는 그대로 발색이 딱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감도 다 너무 예쁩니다. 이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환상적이죠. 전체적인 색감을 봤을 때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특별한 날 사용해도 좋을 만한 팔레트로 굉장히 실용적인 팔레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예쁜 팔레트로 힙한 느낌의 언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빌드인 블렌드 브러쉬 이 두꺼운 쪽에다가 여기 플레이 컬러를 좀 묻혀서 눈두덩 전체에 베이스를 얹어줄게요. 베이스는 너무 적게 잡지 말고요. 좀 넓게 전체적으로 색감이 얹어질 수 있도록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눈을 딱 떴을 때 베이스 컬러가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범위를 재설정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사선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쪽에 뾰족한 부분을 언더에다가 쓸 수도 있거든요. 언더에도 연결감 있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넓게 발라준 다음에 여기 보면 티클 컬러랑 시크릿 컬러가 있어요. 이 두 컬러를 이 뒤쪽에 있는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믹스해서 눈을 딱 떴을 때 들어갈 것 같은 아이홀 부분에다가 이 부분쯤에다가 발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은 양으로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티스랑 로우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이 티스랑 로우 컬러를 잘 믹스해서 눈을 정면으로 보고
아까 잡았던 그 홀 위치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홀을 만들어준 다음에 칠해줄게요. 여기서는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위로 올린다는 느낌? 아래쪽 라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언더도 아까처럼 연결감 있게 살짝 얹어줄게요. 이렇게만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하지만 이제 이 컨실드 컬러를 사용해서 컷 크리즈를 해줄 거예요. 오늘은 약간 볼드하고 딥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좀 큰 속눈썹을 쓸 거거든요. 근데 왠지 컷 크리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컷 크리즈를 해볼까 합니다. 컨실드 컬러를 손가락에 얹어서 이렇게 눈두덩이에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펜더 블렌드 브러쉬 이 뒤쪽에 보면 얇은 실리콘 모양의 브러쉬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컨실드 컬러를 얹어서 아까 이렇게 범위 잡았던 부분 있죠? 여기 눈 떠서 라인을 조금만 깨끗하게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 이 팁 브러쉬로 조금 더 얇게 펴주고요. 그리고 눈 앞머리 쪽도 조금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판타지 컬러를 또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아까 컨실드 컬러를 발랐던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펜더 블렌더 브러쉬로 살살살 펴주고요. 아까 잡았던 라인 위로 펄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경계에 맞게 펄을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앞쪽, 앞머리 쪽 있죠? 여기는 비워놨잖아요. 여기다가는 여기 보면은 이 데이드림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를 또 손가락에 묻혀서 앞쪽에 살짝 터치해주고요. 아까 사용했던 펜더 블렌더 브러쉬를 다시 사용해서 이 앞쪽 뾰족한 부분까지 이렇게 정돈하면서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컨실드로 이 눈 앞머리도 살짝 칠해줬잖아요. 그 부분에도 데이드림 컬러를 조금만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러브바이트 컬러랑 티스 컬러를 섞어가지고 이 눈 뒤쪽을 살짝 닫아줄게요. 이렇게 쩍쩍쩍쩍쩍 찍으면서 눈 뜨면 여기 끝에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을 뒤쪽에 올린 라인이랑 닿게끔 해준 다음에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 할게요. 이렇게 라인이 조금만 더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이 브러쉬로 살짝 털면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포인트를 줘볼까 하는데요. 위쪽에 보면 선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투명한 속눈썹 접착제를 살짝만 그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말린 다음에 아까 봤던 환상적인 글리터 중에 하나인 Fatuated 이 컬러를 조그만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눈 위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해서 해주면 조금 더 반짝이고 예뻐졌어요. 이게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이섀도우는 다 한 것 같고요.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라이너는 눈을 뜬 상태에서 그리려고 하는데요. 눈을 뜬 상태에서 먼저 라인 설정을 해주고요. 뒤쪽을 거의 다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려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점막도 좀 채워볼게요. 앞머리는 눈 앞머리가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약간 앞으로 빼서 그려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이 러브바이트 컬러랑 티스 컬러 이렇게 섞어서 사용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조그만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이 라인이랑 블렌딩을 해줄게요.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죠? 이 상태에서 래쉬를 붙여볼게요. 래쉬는 포 밍크래쉬 노엘이라는 호수를 사용해줄 거고요. 이렇게 뭔가 좀 풍성한 느낌이 드는 래쉬를 사용해줄까 합니다. 이 제품은 아이래쉬 중에서도 꽤 튼튼한 아이래쉬로 섬유를 3중으로 겹쳐서 수제작한 래쉬라고 하는데요. 내구성이 좋아서 15번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래쉬라고 해요. 이렇게 뒤쪽을 살짝 올려가지고 붙인 다음에 전체적으로 풍성한 느낌을 냈다면 이제 언더에도 비어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잘라뒀던 래쉬를 붙여줄게요. 언더 속눈썹을 붙이고 나면 이 끝쪽이 살짝 비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 썼던 라이너를 조금만 칠하면서 살짝만 채워줄게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아까 썼던 러브바이트 컬러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여기 앞머리도 좀 비어있죠? 여기도 조금만 이렇게 치워줄게요. 이제 아주 높은 커버력을 자랑하는 풀커버 매트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전체를 커버해줄게요. 이 제품은 커버력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얼굴 전체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사용할 때 손등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이렇게 펴준 다음에 이런 조그만 브러쉬로 빨리빨리 펴줍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아르간 오일과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함유되어 있어서 매트하지만 편안한 사용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설페이트나 SLS, 파라벤 등이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크루얼티 프리 제품으로 비건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커버력이 상당한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바르지 않고 지금처럼 소량씩 얼굴에 덜어서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세요. 매트 파운데이션이지만 전체적으로 텁텁하지 않고 아주 약간의 광이 나는 게 특징인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렇게 도화지처럼 싹 베이스를 깔아놨는데요. 이제 다음 단계로 베이크 단계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사용할 제품은 이지베이크 루스 파우더를 사용해줄 거고요. 이 제품은 안쪽에 이렇게 보면 양 조절을 할수 있는 독특한 망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얼굴의 모공이나 요철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파우더고요. 이 제품은 입자가 상당히 곱기 때문에 베이크용으로 사용해도 답답하지 않게 편하게 베이크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바나나 브레드라는 컬러를 사용해 볼 거고요. 처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웅덩이를 톡톡톡 파우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뒤집어서 흔들어 준 다음에 조심해서 내장캡을 열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제품을 베이크앤블렌드 세팅 컴플렉션 브러쉬에 묻혀서 메이크업이 잘 뜨거나 갈라지는 부분 위주로 발라줄게요. 먼저 주름이 가장 잘 끼이는 눈가 주변부터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턱, 코 옆, 스마일 라인, 이마, 턱 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발라서 베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얹어두고 조금 기다렸다가 브러쉬로 부드럽게 털어내면 깔끔하고 보송한 피부 표현이 되는데요. 메이크업의 지속력은 챙겨주면서 모공이나 요철 등도 블러 처리한 듯 깔끔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상당히 매끈해 보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꽉 잡아줬으면 이제 음영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발랐던 이 컬러 위에다가 그라데이션 하면서 코를 잡아주고요. 콧대는 약간 외국 언니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니까 콧대를 약간 조금 얇게 세워볼게요. 그리고 코끝은 잘라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고요. 눈송이도 약간 깊게 잡아주고 그리고 진한 컬러로 헤어라인부터 광대 아래쪽, 턱 아래쪽. 우리 평소에 쉐딩할 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싹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약간 서양 언니들은 여기 광대가 살짝 튀어나온 게 포인트예요. 뭔가 좀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쉐딩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은 하이라이터 단계를 밟아볼게요. 다음 사용할 제품은 3D 하이라이터 팔레트고요. 이 제품은 진주빛 크리미한 쉐이드와 가벼운 프레스드 타입의 쉐이드 총두 가지 질감을 가지고 있는 하이라이터 팔레트예요. 크리미한 컬러는 은은한 윤광을 느낄 수 있는 컬러인데요. 나머지 세 컬러는 이렇게 아주 존재감이 확실한 빛을 내뿜는 하이라이터입니다. 저는 이네 가지 컬러 중에서 먼저 이쪽에 있는 이비자 컬러를 사용해서 광대 아래쪽에다가 살짝 컬러를 넣어줄 건데요. 이 아래쪽을 조금 받치듯이 살짝 감싸듯이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산토린이라는 컬러를 방금 발랐던 이비자 컬러 위에다가 살짝 얹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썼던 산토리니 컬러를 조금만 묻혀서 콧대에 살짝 얹어주고요. 코끝이랑 이런 식으로 밝혀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까 크리미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었던 카프리 컬러를 퍼프에다 묻혀서 눈 앞머리 쪽에다가 살짝만 얹어줄게요. 살짝 빛날 수 있게. 자, 이제 립을 발라봅시다. 립은요, 파워블랙 매트 립스틱 헝디브 컬러 발라줄 건데요. 이 립스틱은요, 매트 립스틱인데 상당히 부드럽게 발리고요. 또 약간의 촉촉함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색감이 살짝 누디하면서도 오늘 팔레트랑 상당히 어울릴 것 같아요. 먼저 입술 전체에다가 한번 싹 발라주고요. 이렇게 음파음파를 해서 입술 전체에 좀 묻혀주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컨실러를 조금만 덜어서
이쪽부터 살짝 크게 오버립을 그려줄게요. 펀디브를 조금만 더 발라서 이렇게 발라주고 데미매트 리퀴드 립스틱 보이 컬렉터 컬러를 입술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줄게요. 지금 바른 제품 역시도 매트이긴 한데요.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일시적인 쿨링 효과와 플럼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제품 역시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뭔가 안쪽은 촉촉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바르기 좋습니다. 입술 안쪽에 발라두었던 데미매트 리퀴드 립스틱을 전체적으로 펴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되는데요. 아까 발랐던 그 펀디브 컬러를 거의 가리는 것 같으면서 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위를 살짝 한 겹 더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귀걸이도 차고 모자도 쓰고 와봤는데요. 귀걸이에 모자까지 착용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딱 그 룩이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센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힙한 느낌도 있고 어딘가 모르게 좀 화려한 느낌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하고 인생샷 하나 건져보고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기가 많이 첨가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그래도 인생샷이 남은 것 같아서 나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메이크업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해보시고 저처럼 인생샷도 건져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길 바래요. 그럼 안녕!